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세미나 마치고 급하게 찍어봅니다. 저희 거래해주시는 원장님께서 이제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조금 늦게 받았어요, 제품을. 그래서 뒤에 번호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조금 나눠서 찍게 됐는데요. 저도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요. 자, 5번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자, 똑같이 1, 2, 3, 4번 하고 똑같이 이제 들어있어요. 자, 얘는 뚜껑에 묻어 있는 게좀 적죠? 자, 얘는 왜 그러냐면 글리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도가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얘는 뚜껑에 묻어 있는 게 조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리터가 지금 보시면 구름별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이제 조금 입자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자가 조금 큰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동글동글한 입자랑 그 다음에 가늘게 들어있는 입자가 조금 다르게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색깔도 조금 틀려요. 그 구름별하고 지금 입자가 차이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는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곱고 큰 입자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은, 이제 구름별 같은 경우에는 글리터가 조금 더 작아요. 실제로 보시면 구름별 저 거의 다 썼죠. 손님들이 이런 글리터 라인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구름별 이제 다 써서 이제 오버젤로 다 이제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여기 안이 지금 조금 추워요. 저 혼자 이제 세미나 끝나고 오늘 남아가지고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조금 움직임이 약간 더딜 수 있는데, 이런 움직임까지 보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다가 이렇게 맞춰놓고요. 쭉쭉쭉쭉 이렇게. 지금 약간 추워서 움직임이 조금 덜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이 뻑뻑한 느낌보단 부드러운데 조금 더 점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오버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셀프 레벨링이 정말 잘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밀착시키고 나서요, 얘를 이렇게 붙여서 양을 좀 주시는 거예요. 자, 양을 얘네들을 다 가지고 두는 게 아니라서 저렇게 많이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올리는 걸 보면은 이게 양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뭔가 올리는 듯한 느낌이지만, 진짜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상으로 봤을 땐 엄청 두꺼워 보였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지금 제가 춥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에가 지금 되게 추워요. 자, 그런데도 자, 레벨링이 거의 다 돼서 요철이 하나도 거의 없죠. 지금 여기 중간에 살짝 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만 양을 약간 이렇게 가져다 주신다면 자기 혼자 레벨링을 하고 있어요. 요런 정도의 점도를 가지. 지금 제 손에 살짝 붙었다 갔죠? 자, 레벨링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빗으로 이렇게 비쳤을 때 오돌토돌한 느낌이 거의 없이 일자로 살짝 살짝 이렇게 가시는 거. 그래서 조금 두꺼운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깊이감이 되게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이 색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묶었네요. 오버젤, 얘는 5번 마이 퍼플 라이트. 자, 그 다음 발라볼게요.
각질을 바르고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살짝 하기만 했어도 되게 요철 없이 싹 매끄럽게 들어가는 게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샵에선 또 이것 때문에 갈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 자체가 다 돈이랑 연관되고 또 시간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끝나실 수 있는 거 이런 라인에다가 그냥 글리터 같은 거 바로 붙이시면은 요철 없이 바로 하실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장점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6번 6번도 제가 뜯어볼게요. 자, 얘도 많이 붙어있지 않죠? 얘 같은 경우도 점도가 좀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글리터가 들어가면 좀 그래요. 그래서 얘는 하늘빛이 나는 아이예요. 하늘빛 나는 아이를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손님한테 얘 말고 구름별을 이제 이렇게 시술을 해드렸어요. 근데 구름별 같은 경우는 다 누디 같은 느낌의 펄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시술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보시고는 너무 예쁘시다고 세 분이 시술을 다 받으러 오셔서 다 하고 가셨어요. 소개로.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자분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세분다 하시고 거의 지금 구름별이 이제 없는 직전인 거죠. 저렇게 많이들 하셔가지고 세분 하시고 또 다른 분도 하셨죠. 뭐세분 한다고 저 양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더니 되게 빨리 좀 소진이 많이 되고 또 칼라 한 번에 이렇게 올려서 아트처럼 할수 있어서 조금 추가 금액을 받기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쭉쭉 내려주셔서 야, 꼭 이렇게 발라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바르셔도 돼요. 그냥 스퀘어 브러쉬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르셔도 되는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다르세요. 뭐샵 원장님도 계시고 셀프 네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여러 분류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일단은 이제 샵에서 하시는 시술하시는 원장님들의 그 기준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걸 찍는 거라서 저는 뭐 유튜브로 돈을 벌거나 이런 게 목적인 거보다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이 최대한 제대로 쓰시기를 원해서 찍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인스타 라이브 방송 이런 거보다 유튜브를 챙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셀프 레벨링이 자연스럽게 그냥 다 돼버려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꺼지는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자동으로 좀 채워지고요. 네, 약간 이렇게 하늘빛이 나죠? 아까 전에는 약간 보랏빛이 났는데. 그렇게 해서 얘는 6번 마이 블루 라이트입니다. 저희가 내일 콘팁하고 이제 카노팁하고 세미나가 있어요. 내일 교육이 있어가지고. 또 저녁 늦게까지 또 조금 고민을 하고 가야 돼서 그 김에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언제 올리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밤에 찍고 있죠. 자, 이렇게 저는 저희 손님이 최고입니다. 저희 손님들 먼저 일단 챙겨야 되는 게 최고라서 그래서 이렇게 찍고 갑니다. 저희 애기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네요. 귀엽죠? 자, 얘도 7번 마이 스노우 라이트 또 한번 뜯어볼게요. 와, 얘 진짜 이쁘네. 많이 바르겠는데요. 이번에도 마이 스노우 라이트 발라볼게요.
이런 거는 흰색 그라데이션하고 아니면은 그냥 우유빛 같은 거 진한 거 하나 발라주고 이렇게 해도 얘는 정말 예쁘겠어요. 글리터들이 다 가벼우니까 그냥 이렇게 탁탁 붙네요. 그죠? 제가 히터 바람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샵이 조금 추운 편이에요, 항상. 히터를 잘안 틀어요. 그거 있죠? 저거 뭐야? 그냥 이렇게 난방기 이런 거 말고 그 저 난로를 좀 키는 편이죠. 제가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네일그램마를 보시고 어머니의 편찮은 손톱과 발톱을 고쳐주고 싶다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참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책임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게 처음에 배울 때는 되게 힘든 것 같지만 분명 나중에 요긴하게 쓰이고 정말 그 제대로 잘 배워놓으시면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하드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배워놓으시면은 샵 운영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꼼꼼하게 하시는 원장님들은 샵이 잘 되시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이제 저희 거래하시는 원장님들 보면은 또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 보면 기분 너무 좋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버블이 있어요. 이런 건 이렇게 터트려 주시면 곰팡 터트려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스노우, 마이 스노우 라이트. 되게 예쁘네요, 이거 컬러. 이게 구름별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네요. 근데 구름별도 금방 쓰는 라인이라서 요런 것쯤은 이게 또 10g이니까 또 오래 쓰죠. 다른 거에 비해서 크기가 커요, 되게. 그리고 큐어 속도도 되게 빠르고 제가 지금 한 3초, 2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큐어 속도도 되게 빠르라요. 엄청. 예, 무엇보다 셀프 레벨링이 잘 되니까 시간적으로 단축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스노우 라이트 하고요. 마지막 마이 베이지 라이트. 얘도 왠지 이쁠 것 같은데. 그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 약간 그 보랏빛 있죠? 이런 거는 손이 까마신 분 있죠? 막손 무슨 색 발라도 안 어울리는 분. 그런 분은 저런 색 바르시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저런 거 레이어드 하시면 돼요. 다른 색 위에다가. 레이어드 하시면 되게 예쁘게 완성돼요. 베이지 라이트 되게 예쁘네요. 와, 얘 되게 예뻐요. 보세요. 지금 이런 글리터, 얘가 지금 좀잘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얘는 좀잘 보이는데, 이 글리터가 똑같이 다른 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얘를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얘 예뻐요. 베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핑크 같아요. 그냥 스퀘어 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밑에다가 컬러 바르고 레이어드 해도 되게 좋고요. 진짜. 아무 컬러나 레이어드 해도 이쁘고, 요것만 바르셔도 되게 이쁘고.
이제 손님들이 아무래도 되게 화려한 아트 이런 거에 조금 이젠 질려하는 때가 살짝은 됐어요. 뭐 파츠 같은 거 화려하게 막 10개 다 붙이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당연히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 난 너무 화려한 걸 너무 오래 했어. 그냥 좀 그냥 쉴래. 약간 내추럴한 걸로 돌아갈래. 약간 그런 느낌들 많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보면 다들 내추럴한 그런 색깔들을 되게 많이 또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가 또 그런 거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막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거 찾아오시는 거 보면은 한국 사이트에 한국인들이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 거를 좀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유행은 항상 돌고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손님들이 다 조금 조용하고 조금 깨끗하고 약간 요런 데 관리를 하는 여자 같이 보이는 약간 그런 데에 조금 많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화이트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하죠. 그래서 그런 유행을 조금 알아두셨다가 이런 걸 해서 선만 몇 가닥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저거 필름 이런 거 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레이어드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게 사실상 되게 요즘은 좀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손님들도 화려한 걸 하시는 분들도 약간 요런 거 추천해드리니까 한 번도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아닌데 사진 찍어가지고 아 예쁘더라 이거 좀 예쁘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깨끗한 색 바르고 여기다가 파츠 같은 거 올리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 저희가 여기 파츠가 나왔는데요. 다른 컬러들이 지금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가 다 있진 않아요. 지금 다 사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근데 요런 스와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개별 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스와인데 이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아예 걸리지 않게 납작하게 돼 있어요. 볼록볼록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11가지가 있어요. 스타일이. 그래서 이렇게 포장 개별 포장 해뒀다가 손님한테 하나씩 이렇게 붙여드리는 거 되게 괜찮죠?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예쁜 파츠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판매하시기도 괜찮으시고 자 그래서 제 피부 색깔이 이쁘진 않지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등에 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요런 네 가지입니다. 요 아이들이 이제 오버젤의 뒤에 라이트 시리즈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여름에도 사용하시기 너무 좋고 다용도로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아서 요런 컬러들은 이제 두고두고 쓰실 수 있는 컬러셔서 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늦게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제 1대1 세미나도 많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요즘에는 좀 프라이빗하게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야 제가 번호를 알아야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